조합 월드컵! JJ가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을 한다면 브로콜리 피자로 가냐, 아이스크림 라면은 뭐냐, 짬뽕 아니야 짬뽕? 에라란 건 삼겹살, 생크림 짜장면. 이게 무슨 조합 음식이야. 아무거나 막 섞어 먹는 거지. 이런 걸 누가 먹어? 이런 걸 누가 먹어?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브로콜리 파인애플 민트 초코 피자, 삼겹살 빙수, 아이스크림 라멘, 생크림 짜장면.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최악의 음식 조합 특집입니다. 이걸 굳이? 왜? 진짜야?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JJ의 도회 먹! 아,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을 할 때 4강까지 올라간 4가지의 음식을 실제로 먹어보는 시간을 도회 먹에서 가져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말을 일단 뱉었으니까 진짜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조합이라는 단어는 같이 섞고 곁들여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지는 그런 것들을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네들은 사진으로 봤을 때 그냥 비주얼부터 해가지고 이걸 굳이 같이 먹어서 맛있을까 싶었었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먹어보고 어떤 맛이 날지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생크림 짜장면입니다. 최악의 조합 음식 월드컵을 할 때 이 생크림 짜장면에 요 사진을 보고, 아 저런 거를 누가 만들어서 먹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제군들이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그거 진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도쿄짬뽕이라는 중식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진짜로 있는 메뉴예요. 정식적인 이름은 생크림 짜장면이 아니라 크림 짜파게뽕. 일반적인 짜장면 위에다가 생크림을 둘러놓은 게 아니고 조금 매콤한 맛이 나는 그런 짜장면이라 그러길래, 제가 짜장면을 매콤한 맛으로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매운 고춧가루 팍팍팍 쳐놓고 불닭소스 살짝 넣고, 그래서 불짜장을 제가 한번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이 위에다가 먼저 여기 있는 달달한 휘핑크림을 한번 뿌려주고. 최대한 비주얼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파슬리도 솔솔솔솔솔 뿌려줍니다. 와우, 짜장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생크림으로 가득 덮었습니다. 일단은 섞어 먹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크림을 올려서 먼저 먹어볼게요. 맛있어. 근데 이야 겁나 맛있다라기보다는 약간 어색한데 맛이 없는 맛이 아니고 맛이 있는 맛이야. 한 젓가락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젓가락은 더 맛있어. 자, 그럼 섞어볼게요. 생크림을 너무 많이 뿌렸나? 와 뭐야 이거. 와 뭐지? 만족스럽네요. 식사네 이거는. 매운 짜장면에다가 크림이 섞이니까 요즘에 인기 많은 로제 떡볶이. 뭐 매콤하고 달콤하면서 살짝 느끼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비슷하지만 거기서 짜장면이 가지고 있는 춘장의 맛까지 섞여가지고 굉장히 오묘한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게, 너무 맛이 좀 요란하다 그래야 되나? 뭐 자극적이면서 부드러우면서 달달하면서 기름지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맛인지 얘기를 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막상 먹으면 맛있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보다 중간중간에 이제 생크림들이 섞여 있으니까 면치기를 하면서 입안에 탁 들어갈 때 더욱더 부들부들하면서 미끌미끌한 촉촉한 식감까지 주니까 좋네요. 비주얼이 별로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맛없는 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맛있으니까 만들어서 또 판매를 하는 거겠죠. 하긴 또 생각해보면은 지난번에 생크림 빠네라면 라면이랑 생크림을 같이 먹으면 이상할 줄 알고 먹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죠? 맛있어! 초딩 입맛이면서 이거는 되게 자극적이야. 아 이거 첫 번째 음식부터 오늘 좀 많이 순조로운데? 오늘 좀 많이 순조로운데? 맛있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브로콜리 파인애플 민트 피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피자집에 방문을 해서 어디 부탁할까 하다가 아는 분이 피자 가게 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도생지를 사다가 펴가지고 피자 소스를 잘 펴서 발라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짜렐라를 덮어 그런 다음에 브로콜리 잘라놓은 거를 우다다다 올려주고 파인애플 썰어놓은 것도 와다다다다 올려줍니다. 그대로만 먹어도 저는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맛있다고 하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사진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야 되잖아요. 초록색이 조금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민트 시럽 예전에 민초 특집 할 때 썼었는데 잘 뿌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구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저기 서치하고 알아본 결과 뜻밖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이 브로콜리 파인애플 민트 초코 피자는 합성이었다. 뭐요?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에서 보면은 굉장히 초록색 범위가 많은데 원본은 이렇게 브로콜리랑 파인애플만 올라가 있는 피자고 색깔은 일반적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을 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그걸 진짜로 먹고 앉아 있어. 말도 안 된다고. 아무튼 이거를 그냥 먹으면은 원래는 그런 피자가 아니고 합성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얘는 민트 소스를 뿌려놓지 않았습니다. 민트를 뿌린 버전, 안 뿌린 버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었으니 둘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순한 맛부터 갑시다. 민초 없는 버전 구워오겠습니다. 이야, 다 됐다, 다 됐어. 브로콜리 파인애플 피자가 다 됐어. 이건 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뜨거운 파인애플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싫어할 것 같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다고 드실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브로콜리 뭔가 맛이 되게 건강하다. 근데 하와이안 피자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다고 드실 것 같은데 난 파인애플이 너무 많다 이건. 왜 차갑게 먹는 과일을 뜨끈하게 해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거 파인애플 썰면서 하나 차가운 거 집어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야, 파인애플 차가운 건 맛있어. 오히려 저는 브로콜리 쪽은 먹을 만한데 파인애플이 많은 쪽을 씹을 때가 좀 힘들어요. 브로콜리는 그나마 치즈랑 같이 묻어가는 느낌이라서 약간의 그 쿰쿰한 맛이랑 줄기 씹는 꼬들꼬들하면서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누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맛이에요. 근데 저만 너무 막 이렇게 맛없어 하고 막 이러면 좀 그러니까. 냄새 왜 이래? 안 먹어. 안 먹어? 브로콜리가 별로야. 파인애플을 좋아하니까 우리 마누라는 브로콜리가 별로래요. 근데 솔직히 브로콜리도 제가 하도 이상한 거를 맨날 먹고 이러니까 먹을 수는 있다지 맛있다는 아니에요. 요거는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가 나타나 짜라라라라. 어후, 구워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와, 이거는 미쳤다 진짜. 우와. 아까 것도 맛있진 않았지만 지금은 뭔가 이상하게 꾸리꾸리하면서 상큼한 냄새가 같이 섞여서 이렇게 싹 올라오는 이게 어디 한번. 아, 가자. 와, 파인애플은 원래 싫어해서 맛이 없었는데 이 브로콜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이 없어지네. 뭐야 이거? 브로콜리는 구워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스테이크 같은 거 먹을 때 뭐 가니쉬로 막 같이 고기 기름이랑 같이 이렇게 싹 되면 뭐 그러면 모를까. 너무 건강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피자보다는 과일도 들어갔고 몸에 좋다는 그 브로콜리도 잔뜩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거를 먹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이 또 안 좋아질 것 같아. 와, 민트 소스를 그렇게 뿌렸는데 구운 브로콜리에서 나는 향과 파인애플이 워낙에 강한 자기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냄새가 좀 세거든요. 맛도 세고 그렇기도 하고 뜨겁게 이렇게 달궜으니까 민트 향이 좀 많이 날아갔어요. 민트의 존재감은 그냥 색깔 추가한 정도밖에 안 된다. 뭐 맛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파인애플이랑 브로콜리가 없으니까 입안이 화해지네. 갑자기 양치질을 하고 온 것 같네. 아까 말 취소.
여러분 왜 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뭐 옛날 이야기 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뭐 전설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얘는 그냥 현실이 아니고 그냥 전설 속의 음식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음식으로 남겨두도록 합시다. 이건 아니네요. 다음 음식은 요겁니다. 아이스크림 라멘. 이게 따로따로 먹으면 분명히 엄청 맛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최악의 음식조합 월드컵에서 사진을 봤는데 보세요. 아이스크림을 그냥 라면에다 꽂아놓은 거야. 그것도 두 개나. 이게 맛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좀 음식물 쓰레기같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뭐 어떡해요. 4강까지 내가 올렸는데 먹을 것도 좀 생각을 해서 할 걸 그랬다. 일단은 라면부터 끓여오겠습니다. 자, 라면을 이렇게 끓여왔는데 아주 그냥 맛있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굳이 이 차가운 거 달달한 거를 여기다 푹 치면 아... 아닌 것 같은데. 브로콜리 피자의 충격에서 아직 자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저 이거 넣어요. 진짜로 넣어요, 이거? 네, 선장님! 후회하지 마세요. 아씨. 후회하지 마세요. 에잇!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댓글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의 어느 라멘 가게에서 진짜로 아이스크림을 담가서 팔고 있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 아이스크림부터 한 입 해주고. 아이스크림에서 짭조름한 맛이 나지? 오우, 안 어울려. 지금 뭐 보면은 크림국이야, 크림국. 야, 면을 먹어봐야겠죠? 맛있어. 이게 생각보단 괜찮을지도? 아이스크림이 좀 덜 녹아서 그런가? 좀 아이스크림을 더 듬뿍 녹아주고. 약간 그거 같아. 그 냉면에 큰 얼음 막 둥둥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제 일본 버전. 일본 버전에 아이스크림을 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일단 요렇게 해서 아이스크림이랑 면이랑 같이 잡아서. 뭐냐? 나쁘진 않은데. 아, 나빠요. 사람들은 나쁘다 그럴 것 같아. 나는 이상한 음식 많이 먹어봐서 그냥 괜찮은 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덩어리로 해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으면은 약간 밖에는 따뜻한데 안에는 차가워. 아, 이게 음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일본에서는 그 아이스크림 튀김 막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 겉에는 따뜻한데 안에는 차가워. 뭐 그런 느낌? 제가 예전에 치킨집에서 아이스크림 튀겨 먹었을 때 뭐 그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면이랑 아이스크림이랑 이렇게 덩어리로 섞였을 때는 좀 이질감이 든다. 면이 짭조름한데 갑자기 그 짭조름함을 해치고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그게 또 면이 차가워지는 느낌이 좋진 않아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뭐 크림탕이 됐어. 약간 아까 처음에 먹었던 생크림 짜장면이랑 좀 비슷한 메타인 것 같은데. 아, 메타버스 관련주 좀 올라야 될 텐데. 근데 생크림 짜장면은 되게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아이스크림 라면은 살짝의 어색함을 갖고 있어서 갸우뚱스러운데 또 먹을만한 뭐 그런 맛입니다. 아, 근데 국물을 한 번 더 안 먹어볼 수가 없겠지 이거. 맛있진 않은데 약간 크림스프 먹는 맛이 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겠네. 생각을 바꾸자. 이건 라멘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넣은 게 아니고 이거는 크림스프에다가 면사리를 넣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맛있네요? 또 먹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라멘을 먼저 먹고 아이스크림을 후식으로 먹자.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은 뭐 맛이 있을지 없을지를 막론하고 제가 최악의 음식조합 월드컵에서 가장 맛이 궁금했던 음식입니다. 바로 삼겹살 빙수. 아니 팥빙수에다가 삼겹살을 올려 먹어? 어떤 맛일지 예상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얼음을 얼려가지고 빙수기로 갈아서 이렇게 소복하게 산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삼겹살도 미리 구워왔어요. 구워왔습니다, 삼겹살.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이 삼겹살 빙수는 방송을 탔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TVN의 수요미식회라는 프로그램의 요리연구가 홍신혜님께서 직접 방송에서 시연을 하고 만들어서 드시면서 막 맛있다고 하셨는데, 재료를 제가 완전히 똑같이는 못 구해왔지만 비주얼이라도 좀 비슷하게 만들어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왔고, 팥이 들어가는데 듬뿍 올리시더라고요, 꽤나. 다음에는 구워온 삼겹살을 먹고 빙수의 곳곳에다가 올려줍니다. 이게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는 야채들을 올릴 건데, 뭐 오이지 같은 것도 보이고 노란색 뭐 있던데 그거는 제가 뭔지를 못 알아봐서 안 넣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무화과 소스로 마무리를 하시던데, 제가 무화과 소스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잼을 사왔거든요. 슥슥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삼겹살 빙수 완성. 영상에서 이 음식을 개발하신 분께서는 이게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삼겹살이랑 팥이랑 같이 먹는 것 자체가 나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팥이랑 삼겹살이랑 오이가 빠지면 섭섭하죠. 이렇게 올려갖고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일단 우액은 아니에요. 다시 먹어보자. 그러니까 막 이야 엄청 맛있다 그건 아닌데, 먹을만해. 어색하긴 한데 안 어울리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제일 궁금했던 게, 삼겹살이랑 얼음이 만나면 삼겹살이 굉장히 퍽퍽해지고 막 그 딱딱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굽고 나서 여기다가 바로 올려갖고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뜨거운 삼겹살은 아닌데 그냥저냥 먹을만해요. 식감이 막 많이 안 좋아지진 않았어. 그냥 삼겹살이야. 오우. 무화과잼이랑 팥이랑 뭐 채소들이 있으니까 새큼상큼 하거든요? 근데 또 삼겹살에 간을 해놔가지고 또 오이지는 또 짜잖아요? 단점의 조화가 되게 절묘하네요. 또 이상하게 막 나쁘지만은 않아. 여보, 한 입 먹어볼래? 먹고 죽을 맛은 아닌데. 팥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나는 오히려 팥이 조금 나쁘지는 않았다. 그래서 최악의 음식조합 월드컵 영상에 댓글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치미 국물, 냉면 육수 그런 느낌의 얼음을 얼려가지고 그걸 갈아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삼겹살이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다. 냉면에 삼겹살 먹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짠! 자, 이거는 동치미 냉면 육수를 얼려가지고 이렇게 갈아온 겁니다.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해보자고요. 동치미 냉면 육수로 만든 삼겹살 빙수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얼음으로 한 게 더 나아요. 너무 시고 너무 짜. 차라리 얼음 살짝 해갖고 삼겹살 한 점만 띠고 올려 먹으면 이러면 또 아까보단 간이 나쁘진 않은데, 이 식초 때문에 너무 시큼하고 짜고 그래갖고 차라리 얼음 없이 먹는 게 이거는 먹을만해. 맛있지 않아서 그렇지 먹을만해요. 이게 냉면 육수가 국물로 돼 있을 때 그 위에 얼음 동동 띄어가지고 먹으면은 그거는 마실만한데, 이상하게 얼려갖고 먹으니까 이게 녹으면서 이 알갱이 알갱이들이 쫙 퍼지면서 국물 먹을 때랑은 또 다른 짠맛을 형성을 하네요. 이건 못 먹겠어. 네, 오늘은 이렇게 JJ가 했던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랐던 그 최악의 조합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생크림 짜장면으로 정말 맛있게 시작해서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오늘 좀 많이 힘드네요. 최악의 조합 월드컵에서 댓글에 또 이런 게 달려있더라고요. 4강까지 먹는 게 어딨냐, 더 먹어야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에 이 동영상이 조회수가 일주일 안에 30만이 넘는다 그러면 2탄도 제작해서 8강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넘잖아요? 끝이에요. 여기서 끝.